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초중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백을 잡는 방법. 빅이 되면 실패가 됩니다. 빅이나 패가 되면 실패예요. 완벽하게 잡는 수. 요 한 수만 알면은 아주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. 이 한 수 어디일까요? 이런데 치중하는 수는 어떨까요? 이거는 막아서 흙이 어디 둘 데가 없는데 여기다도 아이고 이거는 최대한 크게 살았네요.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? 그럼 여기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? 맞게 되겠죠? 그러고 나온다. 아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걸 땁니다. 단수 치면은 여기 이을 수가 없죠? 이으면은 유가무가로 죽습니다. 그래서 백은 이렇게 나서 패를 할 것입니다. 비교로 살자는 패. 요 패가 됩니다. 그렇죠? 이걸 따서 이거 있는 순간에는 빅이 됩니다. 이것도 흙이 실패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정확히 잡는 수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는요. 일단은 나가고요. 나갔을 때 백이 다른 데를 두면은 이건 너무 간단히 죽죠? 궁궐을 넓히면은 유가무가로 죽습니다. 죽었죠? 그러면 백이 여기서 이렇게 마늘모로 둘 것입니다. 이때 잘해야 됩니다. 이때 이쪽 공배를 메꾸면요. 이거는 빅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놨을 때 아 여기 공배가 아니고 술을 메꾸면은 아까처럼 빅이 돼서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술을 메꾸는 게 아니라 급소가 가만히 뻗는 수. 그렇죠? 요 뻗는 수로 백이 꼼짝을 못 합니다. 백이 지금 여기를 놓게 되면요. 유강호가로 죽었죠? 그렇다고 이거 잡으면 여기 집히는 순간에 요 집이 옥집이에요. 이것도 상공도로 죽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마늘모 놓을 때 요 수를 아시면은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초중급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